안녕하세요. 송아. 오늘은 벼락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송성호 치시고요. 송성호 프로필, 공식 홈페이지 터치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고요. 먼저 신고 대상. 부동산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 100% 신고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토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 건물 매매 계약 100% 신고한다. 또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죠. 교환 X, 증여 X, 임대차 X, 매매 계약만. 그리고 법 8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권, 주택법, 그리고 정비법 두 가지가 있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8개 법을 외우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6개 법이랑 공급계약 신고하는 거야.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이고요. 얘는 매매계약 1번 타자. 처음 파는 거. 그걸 공급, 분양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 처음 파는 것만 공급, 분양, 매매계약 1번 타자. 그래서 공급계약은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8개 법이면 다 된다. 또, 8개 법이랑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공급이 분양이고 지위가 권리니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도 8개 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8개 법이면 다 된다. 그런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지위가 권리니까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두 가지만 돼요. 법이 중요하다고. 8개 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비법 두 가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두 가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뒤에 계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계약이 매매나 공급 계약이 아니면 제껴야 되잖아. 임대차 X, 증여 X. 지금 공급 계약 이제 괜찮은 거예요. 공급 계약은 8개 법이 다 된다. 8개 법 속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택도업고에서 업.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된다. 니은, 또 뒤를 봤더니 공급계약이에요. 공급계약, 8개 법이 다 된다 그랬어. 8개 법 속에 정비법 들어가 있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정비법 된다고. 디귿, 뒤를 봤더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 8개 법이 다 된다. 8개 법 속에 정비법이 들어가 있다.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그러니까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8개 법이 다 된다고. 공급계약이고 분양권 매매계약이니까.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8개 법이 다 된다. 근데 리을은요? 뒤를 봤더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만 된다고. 8개 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이야? 정비법. 그러니까 되는 거지. 자, 이제 결론. 정비법이 나오면요? 일단 오라고 해야 돼. 보세요. 니은, 디귿, 리을. 다 정비법인데 오. 다 신고하는 거야. 정비법인데 매매계약 오. 정비법인데 공급계약 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똑같아요. 정비법이잖아. 정비법 두 가지. 그 정비법인데 매매계약 오. 정비법인데 공급계약 오. 그렇게. 그 다음, 2번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예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개인 나누고 법인은 너무 쉬워.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다. 무조건 내야 돼. 지역 금액을 안 따져. 법인이 주택 매수인 무조건 낸다. 이제 개인. 개인일 때는 지역 금액을 나눠야 되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즉 규제지역이면 금액을 안 따져요. 내는 거야. 투기과열지구다. 금액 안 따지고 내야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다. 금액 안 따지고 내야 돼.
근데 비규제 지역이면 금액을 따줘요. 6억 이상일 때 내는 거고 6억 미만이면 안 내고. 그러니까 내는 경우가 총 4가지예요.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다? 무조건 낸다. 개인일 때는 투기과열지구다? 무조건 낸다. 조정대상지역이다? 무조건 낸다. 비규제 지역이다? 6억 이상일 때 낸다. 6억 미만은 안 낸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정대상지역 거기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법인이건 개인이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돼요. 즉 대출받았으면 대출받은 서류를 내야 돼. 그러니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대출금 3억 적었으면 대출받은 그 서류, 3억 대출받은 서류도 같이 내라고. 조정대상지역이다. 그냥 대출금 3억 적으면 끝나 그냥. 그 관련 서류 안 내도 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2번 문제. 옳은 거 1번.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는 금액 안 따진다고. 규제지역이니까 6억 미만이어도 내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규제지역이잖아. 근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일 때만 낸다고.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6억 이상이면 내야지. 6억 미만이면 안 내는 거. 3번.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럼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내는 거고 낼때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지. 대출받았으면 대출받은 서류 함께 내야 된다니까.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된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비규제 6억 이상이다. 거기서는 안 된다고.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금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번. 하나 등이 주택 매도인이고 자연인, 개인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내야죠. 국가 등이 매도인이고 국민이 매수인이면 내야 된다고. 근데 반대로 국민이 매도인이고 국가 등이 매수인이면 안 내는 거예요. 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매수인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국민이다 내야 된다고. 매수인이 국가다 안 내도 되고. 자금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도 똑같고. 그럼 5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작성해서 제공을 해줘야 돼.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나 자금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나 다 매수인과 관련된 거니까 이걸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매수인이 작성한 다음에 매수인 외의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때 30일이 아니라 25일인 거지. 자, 매수인 본인이 신고서랑 함께 내겠대? 30일. 매수인이 신고서랑 따로 낼 수도 있어요. 신고서 내고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따로 낼 때, 그때도 30일. 매수인 본인이 낼 때는 30일. 근데 매수인이 작성해서 매수인 외의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기간은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주라고. 자금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도 내용 똑같다. 매수인 본인이 함께 내겠다? 30일. 따로 낼수 있다? 30일. 외의자에게 제공하는 건 25일. 5일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다음, 3번은 자금조달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주택일 때, 자금조달 토지이용 계획서는 토지일 때, 지역을 나눠야 돼요. 1번, 2번, 수도권 등. 3번, 4번은 수도권 등 외의 지역. 자, 수도권 등 그러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자,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 지분 매수는 제외니까 요 토지는 레알 정말 토지야.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토지를 살 때는 1억 이상일 때 내는 거고요. 지분을 산다. 그럼 이거 무조건 내야 돼. 금액 안 따져.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토지를 사건 지분을 사건 다 6억 이상일 때 내는 거예요. 금액만 보면 돼. 그러니까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금액만 보라고. 6억 이상이면 내고 6억 미만이면 안 내는 거고. 자, 여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님. 요 말을 왜 적어놓은 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는 안 내는 거잖아.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님 이런 단서가 있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안 내니까. 허가 신청할 때 그때 이미 냈으니까. 그래서 해보면 자, 기억 수도권 등이에요. 수도권 등에서는 뭘 봐라?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지분을 제외니까 레알 토지야. 레알 토지일 때 얼마? 1억 이상일 때. 지금 5천만 원이니까 안 내는 거죠. 레알 토지를 사고 있고 5천만 원으로 안 낸다. 니은은 수도권 등이고 지분을 사고 있잖아. 지분. 지분을 살때 무조건 내라고. 5천만 원이어도 내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등에서는 뭘 봐라? 토지를 사는지 지분을 사는지. 토지일 때는 1억 이상. 니은처럼 지분이면 아니, 무조건 내야 되고. 그래서 기역은 안 내지만 니은은 내는 거. 디귿.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이에요. 수도권 등 외의 지역은 토지인지 지분인지 볼 필요 없어. 그냥 금액만 보라고. 6억 이상이면 내는 거다. 6억 이상이면. 지금 5억이니까 안 낸다. 5억이니까 안 낸다. 그래서 내는 경우가 니은밖에 없다. 지금 니은. 답은 1번. 니은만 내니까. 어렵나요? 아, 요게 지금 나올 확률이 높아. 작년에 안 나와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보다 자금조달 토지용 계획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서 여차하면 요 정도 문제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사는지 지분 사는지. 토지면 1억 이상일 때. 지분이면 무조건.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금액만 봐라. 6억 이상일 때 낸다. 6억 미만이면 안 낸다. 4번은 제재. 제재가 또잘안 되죠. 근데 여기 1번, 2번, 3번까지는 뭐 개정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잘 보셔야 돼. 요 정도는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1번.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했어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래. 이거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거짓으로 신고했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하면 누구든지 취득가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개정된 거.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 계약 체결 후 거짓 신고를 한 거. 금액을 낮게 신고하고 한 거. 누구든지. 신고 의무자건 아니건. 개공이건 거래 당사자건. 누구든지. 계약 체결 후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가의 100분의 10. 1번 틀렸고. 자, 2번, 3번 보세요. 내용이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아. 자,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했대.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거.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거. 다 3천만 원이에요? 근데 2번은 3천만 원이면 안 되지. 왜? 부당이득 목적이 있잖아. 2번은 부당이득 목적이. 그러면 3년 3천으로 가야죠. 3번이 정답. 3번은 3천만 원이 맞아. 부당이득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부당이득 목적이 있나 없나 요걸로 구분을 하시는 거다. 어떤 분이 최근에도 저한테 질문했어. 이거 3년 3천, 3천만 원 과태료 다 받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요. 따로따로라고. 따로따로. 근데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부당이득 목적이 있다 그러면 3년 3천. 부당이득 목적이 없다. 3번 질문은 부당이득 목적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 해지 등이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 부당이득 목적이 있다. 3년 3천. 없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4번 지문과 5번 지문. 안면, 가중 또는 감경. 그게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게 수학 공식처럼 자진 신고란 말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진 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밑에서 여기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감면, 감경 또는 면제 우리가 감면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진 신고란 말이 보일 때 그때. 가중 또는 감경 늘리거나 줄이는 거. 요거는 자진 신고란 말이 안 보일 때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요것도 있고 법에 요것도 있는 거야. 따로따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나
안 보이나? 요걸로 구분해서. 자, 자진신고는 말이 보이면 조사 전에 자진신고했다, 과태료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했다, 50% 감경. 근데 외삼촌은 자진신고에도 감면 안 해줘. 외의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의자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삼촌 자진신고에도 안 해줘. 근데 이제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원칙이에요. 2분의 1. 근데 금액이 큰 애들, 금액이 3천만 원, 취득가 100분의 10은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면 1천만 원 넘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서로 간에. 그래서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3천만 원, 취득가 100분의 10. 이두 가지는 금액이 크니까. 그럼 이제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여. 안 보이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진신고했다 이런 말 없어. 그죠? 뒤로는 안 갈아보네요. 자, 자진신고란 말이 안 보이면 5분의 1, 2분의 1, 2분의 1, 5분의 1둘중 하나 결정하는 건데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3천만 원이잖아, 아까. 2분의 1 틀린 거지. 근데 5번은요? 5번은? 여기 보이네. 자진신고. 자진신고가 보이니까 2분의 1, 5분의 1 이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그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4번은 2분의 1, 5분의 1 결정하는 건데 얘는 3천만 원이었지 아까. 계약 체결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거짓신고 3천만 원. 5분의 1, 2분의 1 틀린 거고 얘는 자진신고란 말이 보이니까 조사 전이면 면제, 조사가 시작된 후는 50% 감경. 외삼촌은 안 해주고. 근데 얘는 과태료 얼마짜리야? 3천만 원. 3천만 원 외삼촌이니까 자진신고했을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감면 안 해준다고. 3천만 원 과태료 외삼촌. 자진신고해도 감면 대상 아니다. 할수 있다. X 틀렸다.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린 거다.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4번은 자진신고가 안 보이니까 2분의 1, 5분의 1, 둘중 하나 결정하는데 3천만 원인데 2분의 1 틀린 거다. 5분의 1. 5번은 자진신고가 보이는데 뭐였다? 외삼촌이었다. 3천만 원 과태료 외삼촌. 외삼촌인데 자진신고했다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틀린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역시 가쁜 종료. 수고하셨고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빠.